북한 특수부대가 러시아를 돕기 위해 러우 전쟁에 파병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께서 윤석열식 갈라치 외교가 낳은 대참사라고 비판하며 외교 기조의 전환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육사 출신, 사성장군 출신의 생각이 이 정도 수준이니 군대 갔다 온 것보다 감옥 갔다 온 걸 더 대단하게 쳐주는 자칭 민주화 투사정당 더불어민주당에선 긴급 소집된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고 계신 박지원 의원께서 귀를 의심케 하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다고 전해집니다. 현재의 안보 상황이 행여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이나 21일로 예정된 윤한 독대에 정치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실로 기가 차는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안전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다른 당들과 경쟁은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조직과 자기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사사건건 정쟁에 몰두해온 이재명 유일체제 정당의 민낯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외교에서 뭘 어떻게 갈라치기를 했단 말입니까? 걸핏하면 민주당에서 미중 균형 외교를 외치고 문재인 대통령 때의 한중관계, 남북관계를 좋은 사례라며 들먹이는데 현 정부는 미국, 중국 두 나라 모두와 잘 지내며 그 잘난 미중 균형 외교 안 하고 싶어서 저런 것이겠습니까?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미중 관계가 더 극단적 패권 경쟁으로 치달으며 양 진영으로 쪼개져 한쪽으로의 선택을 집요하게 강요받는 상황이란 걸 정녕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기왕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잔인하게 피살된 비극적 상황까지 모두 덮어가며 당신들이 지키려 했던 남북관계는 또 어찌 되었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북한에 대한 관리를 잘못해서 지금 남북 연결 도로가 폭파되고 휴전선 일대에 콘크리트 장벽이 설치되었다고 민주당 정치인들이 방송과 유튜브에 나와 비난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때 우리 돈 수백억 원 들여 지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북한군에 의해 폭파되는 상황에서도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했던 것처럼 북한을 옹호하고 그 책임을 보수 정당과 미국에 돌리면 다시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까?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지내셨다는 김병주 의원의 다음 말씀도 참으로 기가 막히는 소리로 같은 육사동문인 제가 다 부끄러워 국민 앞에 고개를 못 들 정도입니다. 미국 폴란드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포탄을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이는 러시아를 자극하는 것을 넘어 적대국으로 만드는 결과까지 초래했다. 북러 군사동맹의 빌미를 제공한 요인 중 하나라는 평가도 나왔다. 급기야 최근 북한의 대규모 파병으로 북러 군사동맹은 현실화한 것이다. 작년 초 우리 정부가 미국에 155mm 포탄 20만 발을 대여 혹은 수출했던 걸 지적하면서 그것 때문에 북러가 군사동맹까지 맺게 됐다고 주장하며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를 깎아내리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김병주 의원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라면 더 나아가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미국이 요청한 그 포탄 수출을 거부할 수 있었겠습니까? 미국과 우리가 한미 상위 방어 조약으로 묶여 있고 우리 땅에 3만 명 가까운 미군이 주둔하며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수출 혹은 대여했다는 그 155mm 포탄의 원소유주가 누구인지 정말 몰라서 이러시는 겁니까? 그 포탄은 미군이 1974년부터 5년 동안 한반도 정치 상황에 대비해서 한국에 가져온 전쟁 예비타냐, 영어로 하면 WRSA, World Reserve Stocks for Allies 이며 이렇게 가져온 52만 톤 중 25만 9천 톤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가는 대신 우리 정부에게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하여 지난 2008년에 우리 돈 2,700억 원, 그것도 현금이 아닌 국외로 반출되는 나머지 WRSA 이송을 위한 운송 용역, 즉 노동력 제공으로 대신해서 확보했던 포탄입니다. 그걸 미국이 자국 내 155mm 포탄 비축분이 부족해져서 다시 가져가겠다는데 그것도 과거 자신이 한국에 팔았을 때의 낮은 가격이 아니라 현재 신형포탄 가격으로 비싸게 다시 가져가겠다는데 그걸 이재명 대통령,
김병주 국방부 장관이었다면 못 준다고 거부할 수 있었겠느냐 말입니다. 참고로 북한은 지금까지 최대 800만 발 이상의 포탄과 무기를 직접 혹은 제3국 우회 수출 방식으로 러시아에 제공했다는 게 서방 소식통들의 관측입니다. 이상을 종합해봤을 때 박지원, 김병주 같은 분들이 현재 위중하고 긴박한 안보 상황 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안보와 국방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이지 저 당은 절대 집권당에 대해서는 안 되고 정권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딱 제1야당까지가 한계치란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적어도 당면한 안보 위기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오직 초당적 협력과 일치단결로 이를 극복하고 돌파하는 한 가지 길만이 있다는 사실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두 결코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회의...